아, 여기는 김국수의 도시 표선입니다. 표선 면사무소 맞은편 골목에 있는 바당보름이라는 곳인데 여기 김목수도 단골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목수랑 또 한잔하러 왔습니다. 바닷바람이구나 이게 뜻이.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부입니다. 아, 우리는 여기를 바당보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분위기는 쫙 이렇습니다. 그렇고 우린 방에서 아이고 시켰냐? 우리는 횟삼이지 뭐, 횟삼. 그렇지. 아, 횟삼, 횟가스, 소바 한번 물어봐, 소바. 기본찬으로 간장게장이 나오는데 이 집 간장게장이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짭조름한 간에 달짝지근한 맛이 배어있어서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공깃밥을 시켜 밥 위에 얹어 먹으면 이만한 별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안주를 준비했으니 소주를 삐리 빨아 뽀. 주문한 횟삼이 나왔습니다. 횟삼은 광어회와 연어회로 구성되어 있고 채소 무침과 날치알을 얹은 깻잎이 제공됩니다. 날치알과 깻잎은 별도의 추가금 없이 주문이 가능한데요. 날치알이 올라간 깻잎에 회와 채소 무침을 얹어 먹는 건데 한때 횟삼으로 유명했던 강릉집이 떠오르는 맛이었습니다. 저도 김국수를 따라 횟삼을 한번 싸봤습니다. 자, 쌈을 한번 싸보겠습니다. 이 깻잎에 날치알 딱 올라가 있는 걸 깔고. 옛날에 강릉집에서 먹던 거, 딱 그 강릉집에서 먹던 맛인데 요즘에는 강릉집이 많이 없어졌어. 강릉집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찰진 광어회를 한 점 집어서 올리고 생와사비를 살짝 얹었습니다. 횟삼 안주를 일발 장전했으니 아, 소주 한 잔 삐리 빨아 뽀. 소주를 한 잔 탁 털어놓고 준비한 횟삼을 먹었는데 깻잎과 채소 무침이 일단 맛있고 톡톡 터지는 짭조름한 날치알이 잘 숙성된 회와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술을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아, 좋아. 굿! 야! 완전 맛있어. 깔끔해. 양념도 깔끔하고 아주 훌륭해. 훌륭한 집이야. 뭐 이 소바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히레가스는 아주 먹을만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히레가스 좀 제일 꼬다리를 잡았는데 이게 애기들 좋아 돼가지고 꼬다리를 잡았어요. ASMR. 괜찮아. 뭐 이것 때문에 오는 집은 아니지만 여기 와가지고 어른들은 여기 회무침 먹고 애들은 이렇게 시래가스 하나 시켜주면은 아주 괜찮아요. 메밀 소바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메밀은 애들이 먹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무가 매울 수도 있으니까 무는 살짝 빼겠습니다. 애들 줘야 돼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면. 뭐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야. 그치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회무침. 이거는 그냥 달아. 여기는 회무침. 무조건 회무침.
이거 달아. 애기들이 딱 좋아할 맛이야. 이거 뺐거든 지금. 아 근데 이게 나랑들은 진짜 처음 본다 이거. 나 이거는 처음 먹어봐. 아 진짜 그냥 아주 그냥 오랜만에 그냥 좋구만. 여기 뭐 이거 뭐야 미나리하고 뭐 상추 양배추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네. 부추라 여기는 회무침이야. 여기는 회무침. 게가스는 뭐죠? 아, 고등어야? 서비스야? 아 이거 튀김아? 옛날 진짜 강릉집 생각나는 곳이다. 강릉집에 그 들깨 미역국이 참 맛있었는데 없어진 게 참 아쉬워. 아쉬운 거야. 야 이거 간장게장 여기 간장게장도 맛있습니다. 이거 먹을만 해요. 이거 밥 비벼 먹으면은 딱이야. 표선에 오시면은 여기 표선 면사무소 면사무소 맞은편 골목에 바로 바당부름 괜찮습니다. 햇쌈 이거 옛날 강릉집 생각도 나면서 거의 흡사해. 깔끔하고 회도 숙성회라 식감도 괜찮아요. 여기 오시면은 다른 거는 드시지 말고 무조건 햇쌈만 드세요. 내가 볼 때 다른 거는 좀 별로야.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쪼렙이라 뒷광고 따위는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뒷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믿고 오시면 돼. 오늘도 여러분의 즐거운 음주 생활을 바라면서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한 잔 해야 되니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걸로. 그럼 뿅. 크, 이 집 맛있는 집이야. 좋은 집이야 이거. 아 김목수의 단골집. 다시 태어나도 못해. 뭐를 못해? 다시 태어나도 뭘 못해? 다시 태어나도 유튜브 못해. 아, 유튜브가 아니라 야, 너 잡혀가. 유튜브 큰일 날 거야.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난 못해요. 귀인이 나타날 거야. 아 너는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네, 시간 문제야. 야 종건 하나 차리자 종건. 브랜드화 시키겠습니다. 뭐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테리어가 브랜드화 돼야 돼. 브랜드화 되는 게 맞아. 실내 공간에서 활동하는 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내 투자를 많이 하지 사람들이. 그래 그래 알았어. 네. 홍보는 홍보는 스티브 자프 채널 이용해줘. 홍보는 뭐 알아서 형이 하세요. 아 이거 쓰레기네. 완전 쓰레기야. 아, 아. 꺼져. 마켓 예. 마케팅. 오, 진짜 개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야, 벌써 하나 차렸네. 벌써 하나 차렸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진짜. 오늘도 이렇게 미리 빠. 짠. 이게 뿅. 이게 뿅. 나는 괜찮아. 내가 좀 어떻게 말해. 얄미운 놈이 있어. 혹시 이게 있어요? 예. 아까 옆에 이게 지금 맞지?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나 이게 맛이야.